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버블 경제 꼴날것 같다고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걱정됩니다.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버지가 뭐, 일본의 버블 경제 꼴안날 거다. 우리나라는 일본 버블 경제 붕괴된 것처럼 안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좀 국뽕 영상을 많이 보셨나 보네요. 국뽕 여기 장난 아니네. 죄송하지만 왜 아버지께서 집안을 몰이 키웠는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집이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하면 뚝배기 맞겠죠. 아, 아버지는 버블 경제 그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버블 터져가지고 일본 꼬라지 안날 거라 얘기하시나요? 아버지 국뽕 영상 그만 보세요! 이러니까 오팔리 딜러들 욕 먹는 겁니다. 이래서 유튜브 국뽕 영상 다 없애버려야 돼 진짜. KYCT 좀 그만 봐요 진짜. 역사 스펙 이런 거 그만 봐 진짜.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아버지 같은 특징이 뭐냐? 맨날 TV, KBS TV 고정이야, 고정. 재미없는 거 골라본단 말이야, 이게. 맨날 KBS 1TV 뉴스 보고, YTN 뉴스 보면서 세상 다 아는 거 얘기합니다. 제일 모르는 건데, 이게. 일단,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에 뭔가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블. 그러니까 버블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근데, 좀586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자원 같은 게. 586 분들이. 왜냐, 아무래도 대한민국 항공기를 젊었을 때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대한민국이 뭐잘 살았, 대한민국이 뭐 붕하던 시기를 맛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자뻑이 심해요. 저분들이 실제로 뭐 왕년에 잘 나갈 때 있잖아. 뭐 IMF 터지기 전에 그때는 뭐돈 뿌리고 다녔다. 그때는 뭐 아파트 얼마 안 했다. 그때 은행에 돈 놔도 뭐 이자가 높아가지고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잖아, 과거.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지 않습니까? 일본 정도만은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버블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죠.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보는 그런 그 TV 채널에서는 우리나라 버블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잘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버블이 많이 껴 있어요. 문화 산업도 버블이 많이 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제대로 아까니 뭐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남자들도 망가졌는데 특히 여자들이 망가졌어요. 여자가 망가지면 복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남자도 여자가 젊은 시절에 함부로 보낸 대가가 더 세게 온다고. 남자의 골든타임과 여자의 골든타임이 좀 달라요. 여자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대신에 여자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남자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여자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게 나이 먹어서 이게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해. 뭐 연애 권력이나 아니면 문화 어떤 그런 권력 같은 것들이 나이 먹어서도 마흔 넘어서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들만의 착각이지. 자꾸 문화 콘텐츠 여자들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 이게. 돈이 많이 없어요. 저기 돈 많이 가시고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물론 지켜봐야 되긴 해요. 뭐 법익인지 꼴날지 안 날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돈 없는 사람 힘들어져. 가진 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
벌어놓은 게 없는 사람, 빚만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너무나 많아. 예, 대한민국 빚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 너무나 많고 버디가 많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특히 그런 사람 절대 다수가 여자예요. 여자면 절대 다수는 많은 돈 벌지 못해. 그런데 거기다 많은 돈 모으지도 못했어. 거기다 마통 써가지고 빚진 힘부터 많아. 물론 남자도 많아. 남자 빚이 더 많기도 하지. 그 여자분들 지금 보면 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이 벌지 못하는데 이걸 소비 산업에 다 써버린다 만약에. 그것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써버려요. 요즘 뭔가 돈이 없는데 카드 질러가지고 대출 받아 쓰는 케이스가 많아졌어.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에서 리볼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리볼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리볼빙이 못 갚습니다. 애초에 그만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특히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는 더 빚지면 안 돼요. 대출과 더 받으면 안 돼요. 왜냐? 남자보다 훨씬 더 갚기 힘들어요. 그게 못 갚아요, 이게. 못 갚습니다. 부인 능력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단위까지 쌓여버리면. 빚 갚는 걸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대신 빚 갚아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장 나와가지고. 걱정되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 많이 되죠. 특히나 가진 거 없는 사람. 뭔가 해놓은 게 없는 사람 걱정 많이 되지. 항상 그래요. 어떤 나라든 간에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 힘든 사람은 캐시가 없는 사람. 자본이 없는 사람. 힘듭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럼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겠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진 게 없으면 없이 사세요. 없이. 왜 자꾸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척 하냐 말이야 이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것도 쥐뿐 없는 사람이 왜 자꾸 돈 쓰러 다니냐 말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보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대다수는 많이 벌지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자꾸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제어가 안 돼, 이게. 근데 이거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힘들겠냐. 그런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밥그릇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자기 버디보다 좀 오버에 쓰는 분들 있잖아요. 애초에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힘들어져요. 생각해봐. 앞으로 그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봐요. 모은 적이 없는 사람 생각해봐.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아무튼 없는 사람은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출로 무리하게 구매한 인간이 집값은 앞으로 무조건 오를 거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대출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영끌해가지고 매달내는 이제 원금 이자 부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만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파트 하나에 아파트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 아파트가 좀 좋은 공간이긴 한데 물론 아파트 좋은 건 맞아. 맞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남겨먹으려고 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자신들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대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시당초 연결의 문제가 그런 거야. 자신들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를 감안해서 내가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는 그 이제 계산까지 서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팔고 치우려고.
근데 안 팔리잖아. 안 팔리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거기다 DSR 늘어났죠. DSR이 뭔지 아시죠? 예. 전체 소득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뭐 지금 40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500을 벌면 한 못해도 250 이상은 돈 갚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끌적 때문에 DSR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분들 입장에서는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저분들은. 저분들 논리는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연끌 했다고 치면 나도 저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사니까. 맞잖아요. 내가 무리하게 샀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구매한 게 정당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끌족만의 생각이죠. 그들만의 생각이지.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은행 금리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면 난리 나니까 안 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끌정도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한달한달 버티기 힘들어, 여러분. 진짜로. 이분들 0.5% 올라갈 때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게. 그리고 영끌족 분들이 좀 바보 같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좀 무모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끌족이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 2020년, 2021년 이때죠. 이때 자동차 구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가. 이때 오히려 자동차가 엄청 많이 팔려서 자동차 받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 알고 계십니까? 이때 자동차도 많이 팔렸어요. 특히 제네시스 많이 팔렸습니다. G80. 2020년, 2021년. 그때 그래서 살려면, 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렸어. 근데 지금 여러분, 중고나라란다.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G80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을까? 그리고 자동차 경매 시장에도 G80이 많아요. 좀 많아. 코로나 특수일 수는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영끌족들이 약간 좀 마탱이 가 있었어. 영끌족들이 어떤 말이 됐냐면, 집값이 이제 그때 막 오르다 보니까, 아, 나 이제 고생 끝났다.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르겠네. 그래, 기분이다. 가가지고 차나 안 사자. 앞으로 뭐 집값 계속 오를 텐데 뭐. 그래가지고, 오라이브를 사버렸어요, 자동차를. 진짜입니다. 그때,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좀 뽕이 차올라가지고 자동차 배낭 가가지고 차를 덜컥 구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 호구수님 있잖아요. 저 호구수님이 저분이 공무원인데 저분 직장 동료 중에 하남시에 이제 구축 아파트를 영끌해가 샀대요. 그때 집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영끌붐 일어날 때 사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좀 무지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부부잖아요. 공무원 부부면 사실 짬밥이 많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근데 그 저분 하시는 말씀으로는 부부가 외차를 덜컥 두 대를 구매했대요, 이게. 외차를. 예. S60, S690을 구매했답니다. 볼보. 예. 그게 둘이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분도 지금 죽쓰고 있답니다. 죽 쓰고 있어요. 얘기 듣기로는 원금 이자를 거의 한400 정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DSR이 어마어마하겠죠. 외차를 또 할부로 사고. 그리고 집 살려고 대출받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부러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부러워. 이거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영끌 하시면 30년 나비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30년. 30년 또 이렇게 살아야 돼. 30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 지금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망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 팔려가지고. 여러분, 실제 그 뭐 뉴스 보면 뭐 거래된다고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거래가 돼야 먹고 살잖아요. 사무실만 있다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앞으로 거래가 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대출받겠냐고. 생각해봐. 지금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것도 대출받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금리 비싼 거 안단 말이에요. 경제가 불안한데 누가 무턱대고 아파트 살려고 들어갈까, 이게. 일반 사람들도 돈이 없어 대출받아야 되는 판인데.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이 영끌집을 살려면 나도 영끌해야 돼. 근데 지금 금리 알잖아요. 나 직장 상황 알잖아.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누가 불구덩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괜히 들어갔다 못 나올 수 있는데. 뭐 저게 정신승리가 될지, 현실 패배가 될지는 앞으로 봐야겠죠.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아파트 좋은 공간인데 절대 무리해서 대출 무리하게 끌어가지고 아파트 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을 살때 대출을 받아야 되긴 해요. 하는데 내 능력과 조건을 봐가면 대출 받아야 된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재산 손실을 이유로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거잖아, 사람들이. 왜 영끌 자체가 나쁘냐면 아파트 대출 받아 사는 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이걸로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큰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무턱대고 했다가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애초에 본인 능력에 맞게 뭐 구축이나 좀 대출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이런 일안 생기잖아요, 이게.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좀 집을 사거나 고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